AI 기자 MK라시로가 이번 주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23개의 증권사에서 166개 기업의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관심이 집중된 종목은 LG디스플레이, DLENC, 삼성전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등이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선 증권사 5곳에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인 2만 7천 원을,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목표가 2만 1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대형 OLED 사업은 수요 증가와 함께 흑자를 내기 시작했으므로 실적 개선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많이 오른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현대위약, 감성코퍼레이션, 한미반도체, GST, KH바텍 등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DB금융투자는 6일 현대위아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빠르게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고, 7일 현대위아의 주가는 1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MK 라시로였습니다.